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특징. 일단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만, 예. 개인만 가능하다. 그리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전 1년에 공급대가. 이 공급대가는 부가세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미만. 이 숫자 알아두셔야 돼요. 단, 이 내용도 또 알아야 됩니다. 단, 복식부기 의무자는 제외되며, 광업, 제조, 도매,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은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은 관이과세가 될수 없습니다. 배제된다. 일반 과세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쪽은, 예.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즉 일반 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수증만 발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딱한번 합니다. 과세기간이 이렇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부가세 신고를 딱한번 함으로, 중간에 세무서에서 예정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정부과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50%, 이게 절반을 내라고 고지서를 날리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납부. 만약에, 그런데 그 징수할 금액을 봤더니 20만 원 미만이면 징수가 없습니다. 고지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아예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과세기간이 1년이거든요. 2,4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에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그럴 경우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달 말일까지 해야 돼요. 예. 그러면 간이과세 기간,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부터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그 다음에 일반 과세 기간으로 이제 됐죠? 일반 과세자로 이제 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예.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과세 기간의 종료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 이겁니다. 이거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재고 매입세 공제를 받고 만약에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됐다면 이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재고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고 납부세액에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를 보통 이제 포기를 하는 이유는요. 포기를 하는 이유 좀 아셔야 되는데 간이 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수취한 자는 이 간이 과세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 안 돼요. 부가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만 공개되거든요. 간이 과세자 거 영수증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주로 소비자 대상으로 물건을 막 팔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주로 사업자 대상으로 혹시 팔아야 된다라고 그런다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들은 간이 과세자를 상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 과세자가 발급한 영수증으로는 부가세 공제 못 받기 때문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포기를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 처음에 봤던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달일 때만 간이 과세기 때문에요. 저게 초과되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가세 내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공급대가라는 계산에 공급대가에다가 부가세 10%, 여기까지 일반 과세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공급 가액이죠. 부가세 빼고. 예.
근데 여기에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서 5%에서 30%의 부가가치율을 곱해요. 그래서 이만큼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근데 이 적게 내는 만큼 매입세액적도요, 매입세액적도 이걸 곱해줍니다. 사온 물건에 대해서 5%에서 30%만큼 세액공제를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액공제 적게 받는 이 차이를 갖다가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겁니다. 재고납부세. 재고납부세. 일반 과세자는 재고품과 감가상각 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전액 공제받아요. 10% 전액 공제받습니다. 공제액은 10%고요. 그래서 재고품은 재고자산 말이에요. 전액 공제받는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되는 5%에서 30%만큼은 공제 못 받아요. 따라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만약 변경이 되면 이 재고품하고 감가상각 자산 산 거에 대해서 그 차이가 발생된 것을 해결해 주고자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만약 변경이 됐다면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얘는 사온 물건에 대해서 10% 전액 다 받았잖아요. 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다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재고납부세액입니다. 그래서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혹시 전환된 간이과세자가 있다 그러면 매출세액에다 포함시켜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매입세액이 납부세액, 매출세액보다 혹시 크다면, 그 초과하는 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초과분에 대한 환급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을 초과한다. 즉, 매출세액보다 혹시 매입세액이 더 크다라고 그런다면, 환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가세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할게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다른 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서 이것도 등록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가 더 편해졌죠.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 관할 세무서에 안 가고 다른 세무서에 가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른 세무서에 가서 해도 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알아두시고, 20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정정은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정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나머지는 한번 쭉 보면 아는데, 6번의 상속입니다. 이 상속, 정정의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 뭐하고 여러분이 많이 틀리냐면, 증여로 많이 되거든요. 증여는 정정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얘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얘가 정정 대상이라는 거. 얘는 아닌, 얘 증여는 개인 사업자 표기가 변경되는 때 PF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대표주를 변경할 때는 PF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업이나 폐업. 사업이 잘 되는지 사업이 잘못 되는지 세무서에서 몰라요. 그래서 잠깐 사업이 잘안 돼서 휴업하고 싶다. 그럴 때는, 휴업 신고를 해야지, 각종 부가세 신고나 이런 것들이 유리해됩니다. 그래서 그거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과세기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과세기간은 소득세 과세기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소득세하고 같이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기간은 이제 부가세법 끝나면 소득세법 배울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가세 과세기간은 이렇게 나눕니다. 1기하고 2기. 6개월씩 나눠져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이렇게. 이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따지는 겁니다. 만약 폐업을 했다, 그러면 폐업일까지 따지는 거죠. 폐업일까지, 그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즉, 1월 1일, 일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제 일기. 작년에 사업을 하고,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 3월 25일자로 폐업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에 약간의 유동성이 있죠? 하지만, 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소득세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더 세부사항은 소득세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기하고 2기로 나눠져 있는데, 1기하고 2기로 나눠져 있지 않는 그러한 과세사업자가 있죠. 간이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래서 간이과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다. 그것도 앞에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신고하고 납부에 대해서 예정 신고하고 납부, 그 다음에 확정 신고와 납부. 이게 두 가지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정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정 신고와 납부는요, 예정 신고는 법인만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법인은 일단 신고 납부를 전체적으로 보면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으로 나누고요. 1기 예정 1월부터 3월. 사고 판 것을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사고 판 것을 7월 25일까지.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 사고 판 것을 10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부터 11월까지 사고 판 것을 다음 년도 1월 2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월부터 3월, 7월부터 9월 예정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확정은 그 나머지요. 나머지. 이게 확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 신고에 대해서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 25일 이내. 이겁니다. 따라서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 예정 신고는 법인만 합니다. 개인은 원칙상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요. 개인은 예정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합니다. 고지. 즉,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말이에요. 개인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두번 하게 되는데요. 측정 과세 기간, 즉 측정 과세 기간 마음이 지금 2기라면은 1기를 말하는 거고, 1기라면 그 전년도 2기를 말하는 건데요. 그 측정 과세 기간에 대한 신고한 그 세금의 50%를 법인 예정 신고할 때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50%를 고지합니다. 다만 징수해야 될이 50%의 금액이 2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 과세자에서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이를 또 징수하지 않습니다. 20만 원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50%를 내려고 그러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 좀 억울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이 부진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개인 사업자를 할지라도 예정 신고를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 신고 기간의 공구가액, 그 3개월치죠? 납부세액이 측정 과세기간의 공구가액의 3분의 1에 미달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조기 환급을 만약에 받고자 한다면, 조기 환급 아직 말안 했지만 빠른 환급입니다.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개인 사업자를 할지라도 예정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정 신고는요. 확정 신고는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고요. 예. 똑같이 그 과세 기간 끝난 후 25일에 따라서 7월 25일까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두 개. 예, 폐업자는요. 폐업이 속하는 달에 말일, 그, 폐업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편하려면, 폐업하는 그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이렇게 오도 되죠. 예. 그 다음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신고서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이걸 전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그랬어요. 납부세액. 근데 매출세액보다 납부세액이 크면, 아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이를 환급이라고 그래요. 그 납부 세액난이 혹시 마이너스로 나왔다, 그럼 환급을 해야 되고요. 부가세하고 관계돼서 환급은 확정신고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이제 과세기간이 끝나야 돼요. 과세기간이 끝나고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환급은 상당히 느리다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예정신고에는 환급이 없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에는 환급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예정신고에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그것을 확정신고할 때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란이라는 그 부가세 신고세 란이 있는데 거기다 써서 예정신고에서 환급 못 받은 그 금액을 확정신고 들어가면서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게 더 많다라고 그런다면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환급이 좀 늦어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업종이 좀 있을 수 있어가지고요. 다음에 두 가지 상황이 발생된다면 조기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 게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얘네들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기계 사고, 뭐 건물 사고 그러면 거기에 붙은 부가세가 상당히 클 것이고 이 환급이 늦으면 그큰 물건들 산거 있잖아요. 비싼 물건, 이게 설비 자산들 산 거에 대해서 환급이 늦으면 사업을 하는데 좀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 걸 덜어주고자 조기 환급을 만들었어요. 또 영세를 적용받는 경우 수치를 좀더 잘할 수 있게 하고자 조기 환급을 만들었습니다. 조기 환급은요, 일반 환급이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나야 되거든요. 과세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얘는 예정 신고 기간도 환급되고요. 예정 신고 기간도 환급되고 그 다음에 한달 단위로 환급도 있고 두달 단위도 환급이 있습니다. 즉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혹시 물건 판게 있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혹시 물건 판거 있다 그러면 이거 기다리려면 환급을 기다리면 한참 오래 기다리는데 이걸 2월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은 15일입니다. 이한 달치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달치도 할수 있어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다 해보겠습니다. 28일 것을 만약에 3월 25일까지도 신고해주면 이것도 15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고, 이게 두달 단위. 세달 단위면 이제 예정 신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 및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하고 납세는 사업장 단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업장이라 하면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자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물건을 보관만 하고 관리만 하는 게 하치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은 단가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뭐 쉬운 말로 가게라고 그러는 건데요. 좀 눈여겨봐야 될게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의 법인 개인,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그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아예 안 보면 안 됩니다. 보기에 나오면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요. 개인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라는 거. 그 다음에 무인 자동 판매기는, 자판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무인 자동 판매기가 있는 곳이 아니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기거하고 있는 곳, 거소라고 그러는데, 거주하고 있는 곳, 그걸 사업장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장이 여러 개 있으면 신고하는데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편을 들어주고자 다음과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그 납부해야 될 세금을 한 곳에서 주 사업장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납부나 환급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런 주 사업장은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개인은 주 사무소가 될수 있습니다. 좀 봐두셔야 돼요. 주 사업장 될수 있는 거. 네. 납부하고 환급만 되기 때문에요.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이거 신청하시면 납부하고 환급만 될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사업장별로 작성 발급해야 되고 그 사업장별로 신고도 각각 해야 됩니다. 납부하고 환급만 내야 되거나 또는 환급받을 그런 게 있을 때만 주사업장에서 한 번에 할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은 원래 사업장은 이 물건을 이렇게 파는 곳인데
그러한 사업장 단위로 부가세 신고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장이 많으면 불편이 따를 거다라고 보고 만든 게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더좀더 좋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인데 신고 납부를 한꺼번에 다할수 있는 거예요. 얘는 납부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 또는 환급. 자, 이런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 종전에 사업자 등록된 거는 다 말소됩니다. 내고자 한다면 법인은 본점만 됩니다. 본점만. 지점은 안 돼요. 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 개인은 주사무소. 개인은 똑같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것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무소죠.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은 말소되고요. 새롭게 신설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사업자 단위 과세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세금계산서에 발급 수취 신고 납부를 법인 본점, 개인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다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